뒤에 서로 저그테나는 있잖아, 적끼리. 그렇지만 베럭스를 인구 10에 지으셔야 돼요. 아마 인구수 11에 지으셨을 거야. 자, 보시면은, 팀키는 나중에 알려드리고, 일단은, 자, 보면 지금 인구 9에 아마 베럭을, 서플을 지을 거예요. 이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 서플을 짓고, 기본적으로 11시, 12시 테라는, 옆에서 오복 오는 걸 봤네. 봤잖아. 이러면은, 여기서 일꾼을 한 개더 누르셨어. 이 일꾼을 찍지 말고, 바로 베럭을 하셨어야 됐어. 이 일꾼이 그 예약을 안 해놨으면은 돈이 122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꾼을 또 뽑고, 인구수 11의 베럭을 지으셨죠? 봐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저글링 구두를 막기가 어려워요. 인구수 10대. 태단형님. 오케이? 인구수 11의 베럭을 지으시면은, 가까워서 11시민은 막기가 어려워요. 1시랑 3시도 마찬가지야. 1시랑 3시도 테란이 나왔을 때는 인구 10 그때 배럭을 하시는 게 좋아요. 9시, 6시, 7시, 5시는 상관없어. 거리가 좀 있어서 링이 오는 동안 이게 인구수 저기 50원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심시티도 배럭스들 여기다가 지으시고 벙커를 민이 커맨드 안에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래야 저글링 견제할 데가 없어요. 이두 번째 배럭도 향칸 아래에다 짓고 이 아래 벙커. 그러니까 방금은 왜 털렸냐면은 인구수 11의 배럭을 지어서 11, 12, 1시, 3시 테라는 인구수 10대 배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옆에 저그가 있을 때 11시 테란이든 12시 테란이든 옆에 저그가 있으면은 빡세요. 1시 저그가 12시로 뛰어도 빡세. 1시 저그가 3시로 뛰어도 빡세고 3시가 1시로 뛰어도 빡세. 그래서 요 자리는 이렇게 자리 네 개는 인구수 10대 배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저그 형님은 보면은 지금 마음이 좀 급하셨어. 야, 원래 저그가 5시 뛰는 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근데 방금은 태란 형님이 배럭 벙커가 늦잖아. 배럭이 늦으면은 벙커가 안 지어져요. 배럭이 완성돼 지어지니까 많이도 늦죠. 그러니까 이게 막 틀리는 거야. 인구 10에 배럭 했으면 아예 앞에 안 맞았어 지금. 세정님이 초반에 지금 심티 되게 잘하셨고 달리는 건 맞아요. 들어간 토스를 견제하는 게 맞아. 근데 테란이 못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헬프하다가 죽은 거긴 한데. 힘이 너무 크잖아. 이미 여기서 사실 이기 힘들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두 번째. 저그 형님이 오버로드 위치가 너무 선점이 안 좋아요. 오버로드를 토스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토스 거를 봤잖아? 보자마자, 이 오버로드는, 첫 번째 오버는, 상대방 저그 본진. 왜? 뮤탈을 가는지, 성큰이 몇 개인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버는, 자기 앞마당 쪽, 앞으로. 그래야 질럿이 나한테 오는지 알지. 지금 시야가 없잖아, 시야가. 오케이? 오버로드를, 이 오버로드가 지금쯤은, 여기 보자마자, 여기 센터에 나섰어야 됐어. 이 오버로드는 저거 잘 가시네. 이거는 맞아. 근데 두 번째 오버로드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걸 봐야 돼. 같은 팀한테 가는 거는 어차피 테란토스는 지들이 알아서 막아야 되는 거고, 저거는 성크들을 딱몇 개를 바꿔야 되고, 이제, 뭐, 심티를 해도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오버는 무조건 자기 앞마당 쪽 앞으로 가서, 자기한테 오는 쪽 진영을 봐야 돼요. 시야가 있어야 아니까. 막 지금은, 시야가 있었네. 근데 있었는데 이제 시야가 시력이 안 좋으셨구나. 시야는 있었는데 시력이 안 좋으셨네. 팀이 6시가 에이스네. 위치 가는 거다 보여주네. 자, 이거 가는 거 봤잖아. 이러면은 카드님 봐줬잖아. 질러 가는 거. 그럼 썬큰을 두 개를 빨리 지으셨어야죠. 내가 오지를 투썬큰이라 했잖아. 여기서 만약에 투썬큰이 완성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투썬큰이 완성돼 있어. 그럼 질럿이 오다가 뺏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은, 자, 성공을 지었어. 자, 저글링이 남았어. 그러면 여기서 씨발 싸워야 될거 아니야. 길을 막든가. 왜 지나가? 왜 뛰어가? 급해? 어디가? 봤으면 싸워야 될거 아니야. 이러니까 죽지. 덩크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예. 저그 형님이,
그 오버로드 위치 선점이나 오질의 투성큰 아까 알려드린 걸좀 해서 하셔야 돼요. 저분들이랑 먹고 오더 좀 해달라고요? 근데 저 형님들이 3명이 팀이라서 내가 업어주는 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 어차피 나랑 하면은 뭐 누구든지 똑같아. 평소 실력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오더도 다 시킨 대로만 하고. 본인들이 습득하는 게 좋아요. 내일 뭐 당장 실전이라고 하니까 당장 업히는 것보다는 야, 뭐, 본인들이 외우고 하는 게더 좋아요. 창디대님 저갈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테란 신비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김에, 자, 저기 형님들이 보니까 습득력이 되게 빠르셔, 저그 형님이. 방금은 뭐, 죽긴 했는데, 첫 판보다 좀 잘했잖아. 신티는 했잖아. 어딨어, 이거 리플레이 빨리, 나 이거 방 만들 거야. 방에 안 만들어져. 각자 말씀하시고 있어요? 테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SCB good to go, sir. Additional security pairs required. Affirmative. Orders, Captain. 자, 테란이 나왔다. 9시부터 보여드릴게요, 9시, 형님들. 테란 나오시면은, 이게 심지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커요. 자, 9시는, 서플. 서플은, 여기, 미네랄 아래다가, 지으시고, 첫 번째 배럭은, 이 커맨드, 오른쪽 끝, 구석, 여기 있죠. 이렇게 말고, 딱 보면 보이잖아. 이게 걸쳐지는지, 보이잖아. 걸쳐서. 이렇게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배럭은 바로 아래다가. 이렇게 하고, 왼쪽 아래다가, 서플. 첫 번째 서플이랑 배럭 위치만 잘 지으면은 어차피 이게 연동이 되잖아. 그래서 심티가 쉬워요. 첫 서플 여기, 이쪽 아래 걸쳐지고, 첫 번째 배럭, 이 커맨드랑 배럭이 좀 이렇게 걸쳐지게끔, 이 모서리에. 짚고, 벙커 넣다가 지으면은, 막기가 존나게 쉬워요. 이 벙커 위치 하나로 때문에, 이 서클 지켜주고, 배럭 두개 지켜주고, 미네랄 여기까지 지켜주고. 가스 먹을 때만, 마린 좀 올라가서, 견제하면 돼. 그리고, 아카데미 위치. 아카데미 위치는, 뭐, 여기다 짓거나, 뭐 여기, 왼쪽에다, 여기다 지으시면 돼요. 어차피 마린이 이 안에서 때려주면 되니까. 세 번째 서클도,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지으시면 되고. 이렇게 지으면은, 저걸링이 견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여기 닿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심하시면 되고 베럭스 늘린다 할 거면은 나중에 가베럭스 베럭스 생산 건물은 무조건 붙여 지으세요. 특히 베럭스 그래야 뽑기가 편해요. 클릭이 쉽잖아. 자, 그리고 아까 중요했던 거. 전판에 실수했던 거. 자, 테란이, 11시가 나왔어. 이때 초반에, 11시, 12시도 심티 똑같아요, 테란. 11시, 12시 테란이 심티가 똑같은 게, 자, 첫 번째 서프를, 가스 보면은, 이 오른쪽 있죠? 왼쪽 말고 오른쪽에다가 지으시고 이 서플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딱 걸쳐서 딱 보면 이게 클릭할 때 걸쳐지는 게 보여. 딱 걸쳐지는 느낌이 딱 있잖아요. 걸쳐서 그리고 인구수 10대 지어야 돼. 인구수 10대 테라는 무조건 12, 1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수 10대 안 지으면은 옆에 있는 구드론 저걸링 막기 어려워요. 컷을 잘하면 괜찮은데 컷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 무조건 그 11, 12, 1시, 3시 테란 이렇게 나오시면은 인구수 10대 배럭 지으세요. 옆에 저거한테 죽기 싫으면. 그리고 두 번째 타프는 배럭 커맨드 오른쪽 이렇게 벙커는 일단 이 가운데다 지으시면 돼요. 여기다 지으시면은 저글링이 견제를 못해요. 미네랄도 못하고 왼쪽 서클 이런 것도 말은 한 마리만 세워놓어도 못해요. 그리고 아카데미는 여기다가 지금 좋아요. 견제를 못해요. 12시도 똑같아. 12시도 서클 가스 아래다가 지으시고 걸쳐서 베럭스 짓고 투베럭 완성이 되면은 벙커에다 싣고 벙커도 오른쪽에다가 커맨드 오른쪽 방향이 좋아요. 이게 벙커를 이 왼쪽에다가 많이 갔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저글링 질럿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 미네랄 존나 때려. 여기 존나 견제당하면 짱나. 솔직히 이 왼쪽 서플은 마린 두 마리 나와서 쳤으면은 못 때리지 않아. 가스도 이제 안 당하잖아. 이렇게 지면은. 그리고 이 서플이랑 베럭스를 진짜 잘 걸쳐 지으셔야 돼요. 이래야 저글링이 여기로 못 들어와요. 여기랑 여기로. 만약에 서면 무적이야. 벙커야 벙커. 그리고 벙커를 오른쪽에 지어서 이렇게 이쪽 미네랄 견제 안 당하게 하는 거. 아카데미는 똑같아. 11, 12가 똑같아. 심지가 그리고 6시 같은 경우도 뭐 어렵지 않아요. 6시, 5시, 7시 똑같아요. 바이오닉 좀 잘하면은 입구 투베럭도 괜찮거든요. 입구 투베럭 이런 식으로 입구에 이렇게 배럭 짓고 두 번째 배럭도 이렇게 입구에.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아래자리는 입구 투베럭도 괜찮아. 이러면은 질러 저글링이 일로밖에 못 들어와요. 투베럭을 이 벽에다 붙여주면 돼. 벽. 이 벽에 붙여짓든 아니면은 이 왼쪽 벽에 붙여짓든. 이구 투베럭 이러면은 못 들어와. 가운데 하나로밖에 못 들어와. 뭐, 어떤 유닛이든 똑같아. 뭐 이게 빡세서 본인에서 짓고 싶다 그러면은 서플을 항상 가스 왼쪽 위에다 지으시고 베럭스를 커맨드 위에 짓지 마시고 이 벙커를 지을 공간을 딱 하나 주고 이렇게 하나 주고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 형님들 수준이 보니까 방어가 안 돼. 게임이란 게 방어가 돼야 이길 게임도 질 게임도 이기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니까 자꾸 이길 게임도 져. 아니 뭐 이길 게임까지는 아니어도 뭐 될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입구를 안 막으실 거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아카데미 바로 위에 항상 벙커를 기점으로 해서 이 벙커가 여기도 막아주고 뭐 여기까지 못 막아주지만 여기 위에 다 막아주잖아. 6시도 똑같아요. 6시는 근데 6시는 입구 벨럭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문제는 사세요. 똑같아. 이렇게 하고 이 커맨드 바로 위에다가 계속 지어보고 한 칸, 두 칸 위에 그리고 벙커다 짓고 투베럭 아카데미 가스랑 아카데미 지어주고 아카데미 벙커 오른쪽에다가 아카데미는 지키기 제일 좋은 곳에 지어야 돼. 서플은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으시면 돼요. 헌터 맵은 버전이 다 똑같기 때문에 비슷해. 심지 똑같아요 다. 막 게임 아이 뭐 이상한 족 같은 맵만 아니면은 헌터 버전 똑같아요. 5시도 똑같아요. 그 5시도 두 개 보여드릴게요. 입구를 막으실 거면 막으시고 뭐 좀 빡세다 싶으시면은 안 막으셔도 돼요. 5시도 배럭을 그 여기다가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투배럭으로 입구가 안 막혀. 막 넓어져요. 넓어. 여기 입구보다 왼쪽 위에 이 벽 있죠. 이 벽. 이 벽에다가 두 개를 걸쳐 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질럿이랑 링이 일곱시처럼 여기처럼
여기로밖에 못 와요. 이 가운데 하나. 그래서 근데 입구 투배럭 하실 거면은 초반에 육링 방어 잘 하셔야 돼. 초반에 일꾼을 하나 세워놓고 SB 세워놓고 그다음 마린 두 마리. 그리고 이거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일꾼이랑 마린이랑 부대정을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고 홀드 누르면은 일꾼이 원래 홀드가 기능이 없어요. 근데 홀드가 돼요. 이러면 위에서 질럿이나 링이 때려도 안 도망가.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맞고 싶다 그러면은 두 마리 세워놓고 러시가 오잖아 그러면은 홀드되는 상태에서 얘네는 홀드, 얘네는 같이 홀드해놓고 얘가 맞을 때 이렇게 고쳐주면 돼. 이렇게 우클릭하면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초반에 이렇게, 이거 융링 잘 막으셔야 돼. 7시도 똑같아. 7시도 초반에 링 들어오면 빡대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딱 같이 부대정하고 홀드 그러면은 홀드 해놓으면은 저걸 링이 때려도 일꾼이 안 도망가요. 혼자서는 홀드를 못해요. 이분 S 누르기 때문에 때리면 도망가기 때문에 같이 부대정해서 홀드 누르면 돼요. 그리고 입구를 안 막을 거다 하면은 567이 좀 외우기 쉬운 게 본진 심세가 똑같아. 왼쪽에 서플하고 여기 커맨드 아까랑 똑같이 한 칸 두 칸 남겨서 벙커 질공간 남기고 투베러 벼락선 항상 같은 라인에 붙여지으세요. 벙커 짓고 뭐 스타플 이런 식으로 지어주고 아카데미 이렇게 지어주고 뭐 그 다음에 후방 가면은 대럭들이 항상 4개 딱 붙여서 이래야 생산하기 편하니까. 자 3시 아 야 3시 멀티 있냐 몰라요. 그게 뭐예요. 자 그리고 3시도 쉬워요. 3시가 제일 쉬워. 3시가 왜 쉽냐면은 3시는 초반에 서플을 어디다 짓냐 여기 위에다가 가스 바로 오른쪽에 짓면 돼. 그리고 베럭스도 쉬워. 베럭스도 이 왼쪽 구석 위에 여기다 짓면 안 되고 여기 위에 여기다 짓으시면은 투베럭이 안 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가스 좀 위쪽에다가 짓고 투베럭을 바로 아 씨발 새끼야. 3시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여기로밖에 못 와요. 저걸링이 아무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벙커 위치.